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우리 당 윤석열 후보에게 그렇게 토론회 하자고 공개 압박을 하더니 윤 후보가 대장동 토론을 포함해서 실무협의에 착수하자고 하니까 슬그머니 입꽁무니를 빼는 모양새입니다. 언제까지 이런 꼼수로 진실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도대체 국민이 두렵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. 그동안 민주당은 특검에 자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 당의 특검법 협상을 위한 원내대표 회동에 응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원내대표 간 끝장 토론도 아직 성사되지 않았습니다. 오늘이라도 당장 끝장 토론을 합시다.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렸지만 민주당이 또 이 특검법 법안의 상정을 반대해서 불발되었습니다. 민주당은 가짜에 불과한 짝퉁 특검하자면서 국민을 우롱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. 짝퉁 특검 가지고 몸통 은폐하는 것을 정당화하겠다는 것 아닙니까?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우리 당 윤석열 후보에게 그렇게 토론회 하자고 공개 압박을 하더니 윤 후보가 대장동 토론을 포함해서 실무협의에 착수하자고 하니까 슬그머니 뒷공문을 빼는 모양새입니다. 언제까지 이런 꼼수로 진실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도대체 국민이 두렵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. 두 달만 잘 버티면 되겠다는 생각이라면 일찌감치 꿈 깨시기 바랍니다. 우리 국민의힘은 진실의 힘을 믿는 국민들과 함께 대장동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대장동 몸통에 대하여 끝까지 법적, 정치적 책임을 물어 나갈 것입니다.